이 시간에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의 신이 추천하는 최고의 스트레스 제로 밥상은 바로 멸치입니다. 그런데 멸치가 뼈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스트레스에 좋다는 얘기는 처음인데요. 정말인가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경우에는 칼슘이 부족해지면요, 신경이 불안정해지고요, 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에 시달리기 쉽고 더구나 여기에 불면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또는 불면증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의 칼슘은 얼마나 들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키 클 때 꼭 먹는 우유의 12배. 최고의 보양식 쇠꼬리에 60배나 들어있습니다. 우와! 그렇다면 멸치가 정말 스트레스에 좋은지 확인해볼까요? 일요일 저녁 안방의 웃음을 책임지는 개그 콘서트.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지만 정작 개그맨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콘서트 하고 있는데 요즘 뭐해? TV 안 보이던데? 아, 스트레스. 코너 검사를 뭐 제작진한테 검사를 맡았는데 재미없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네요. 자, 세 사람의 각서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예, 요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김재욱 씨는? 오 마이 갓! 정말 엄청납니다. 자, 50대 수준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온 김재욱 씨에게 오늘의 주인공 멸치를 먹여봤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칼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들어와. 맥주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지. 고추장도 없잖아. 뭐 벌써 스트레스 요인이야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스트레스 받았어 이미. 20분 뒤 다시 측정해본 결과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눈에 띄게 줄었네요. 이게 먹을수록 짜요 멸치가. 그래서 짜서 스트레스를 좀 더 받아서 야 이거 내려가겠나 했거든요. 내려갔네요. 쭉 떨어졌네요 완전. 신기하네. 멸치 이 녀석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군요.